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재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가성비 제품을 많이 만드는 윌토이사의 F16 전투기인 A290 모델입니다. 언박싱을 한번 하고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입니다. 비행기 본체가 있고요. 꼬리 날리기는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체결을 하고 나사로 조이면 되는 방식이고요. 랜딩 기어 두 개하고 충전기, 배터리 두 개가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배터리 하나당 10분 정도 되니까 2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설명서가 있습니다. 일단 조립을 한번 하겠는데요. 조립은 비행기 러더를 이렇게 꽂아 주시고 나사를 돌려주면 됩니다. 랜딩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 그냥 원터치로 가볍게 끼워주시면 바로 조립이 되는 방식이에요. 모델명은 A290 F16 전투기고요. 가격은 배터리 2개 기준으로 40.67, 환율을 1310원으로 계산하면 배송비 포함 53,000원 정도가 되는데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프로모션 진행가는 32불, 4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면이고 왼쪽 측면,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측면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전체적인 날개 길이는 32cm, 덩체 길이는 45.2, 그리고 높이는 13.2cm입니다. 무게는 76g이고요. 배터리는 3.7V 400mAh인데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500mAh짜리 배터리를 두 개 줍니다. 12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고요. 완충하는 데는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조종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Ready to Fly 제품이고 이 조종거리는 한 150m 정도가 됩니다. 모터는 뒤쪽에 들어가 있고요. 1020 DC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연속해서 사용하면 DC 모터 같은 경우엔 열에 의해서 수명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두 개 정도 사용을 하시고 열을 식힌 후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3채널짜리 비행기내라서 2채널 비행기에 비해서 좀 더 역동스러운 동작이 되고 공중 360도 턴도 가능합니다. 3D, 6G 비행이 가능한데 6G 자이로가 있어서 초심자도 어렵지 않게 비행이 가능합니다. 고개 비행 시에는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3D 모드로 변경을 한 후에 360도 턴을 하면 됩니다. 기체가 만약에 불안정하다 그러면 바로 6G 모드를 다시 켜서 자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나쁘지 않아요. 나름 귀엽게 생겼습니다. 4만원이란 가격과 그리고 EPP 특성상 이쪽 캐노피 쪽 부분이 디테일한 묘사는 생략이 되었고요. 바디는 충격에 강한 EPP 재질입니다. 전투기나 비행기류는 비행하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순간 접착제야 경화제를 이용하면 방금 자이로를 끄고 고개 비행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EPP 폼 같은 경우에 떨어지게 되면 내구성이 좋기는 하지만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런 비행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안 보여. 근데 이게 망가졌다라고 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보통 RC하는 사람들은 이런 순간 접착제하고 이런 경화 촉진제라는 거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왜냐면 날개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이걸로 바로 수리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안에다가 넣고 그러면 이렇게 부글부글 하면서 이게 바로 붙어요. 단단하게. 그러면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수리가 되고 다시 비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행을 해봤는데 잘 날아요.
굉장히 쉽고 2채널과 달리 엘리베이터 쪽이 있어서 상승과 하강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인딩하는 방법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배터리 커버를 열어주시고요. 이쪽 이렇게 배터리 커버를 열어주시고 건전지를 모양에 맞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닫아주시면 돼요. 항상 스로틀이 밑으로 와 있는지를 보시고 전원을 켜줍니다. 삐 소리가 나고 그러면 바로 체결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스로틀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이로가 들어가 있어서 1호가 러더하고 엘리베이터 쪽하고 자세 기동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엘리베이터 키를 밑으로 당기면 상승을 하고 전진을 시키면 기체가 내려가게 됩니다. L로는 키가 없는데 엘리베이터 키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 키를 왼쪽으로 누면 이쪽에 상승을 하고요. 이쪽 키를 누면 이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턴을 하게 됩니다. 스로틀은 강약을 요게 다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수평 같은 경우에는 자이로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륙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비행기는 이륙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손으로 던져서 이륙하는 핸드런칭이 첫 번째고요. 평평한 활주로에서 스로틀을 올려서 이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구조상 제가 보게 되니까 얘가 이륙을 하려면 이륙 각도가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커지게 되면 이 프로펠러가 땅에 닿습니다. 그래서 뭐 그라운드 테이크오프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요. 그냥 손으로 잡고 던지는 방법만 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만듦새가 좋고요. 그리고 비행도 쉽고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놀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종거리는 한 120m 정도가 되고요. 근데 멀어지면 보이지 않으니까 근거리 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비행하지 말거나 비행 고도를 평소보다 낮게 하시는 게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 테스트 비행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290. 기존에 리뷰했던 전투기들이 이 채널인데, 요거는 보시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조종이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들어가는 3채널 비행기입니다. 날개 길이는 31cm짜리고요. 저도 처음 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런 비행기들은 작아서 CG라고 해서 무게중심을 안 맞춰도 되는데, 가끔 날렸는데 얘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거는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밑으로 박을 때는 뒤에다가 나사목 같은 거를 한두 개 정도 붙여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위로 솟구친다 그러면 앞에다가 뭐 나비나 나사목 같은 거를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이게 무게중심이 맞습니다. 아, 잘 될까? 이거 뭐 작으니까 뭐 그냥 되지 않겠어요? 바닥에 뭐가 닿나 봐. 프롭이 바닥에 닿는데요? 이건 뭐 그냥 손을 이렇게 안 잡고 있어도 웬만큼은 자이로가 잡아주기 때문에 잘난다.
사프라기도 뭐냐 저, 이건 뭐냐 저, 저걸 자유로를 끄고 형이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지금 이거 껐어. 오 우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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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얘가 한 거죠? 어 아니 내가 한 거야. 아 형이 한 거야. 이게 다 얘가 했는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 되네. 자유로가 있어서 자유로를 끈 거지 지금. 아 오 오 그리고 위험할 때 다시 자유로를 키면 돼. 아